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디입니다. 저 이번에는 타이탄 폴 온라인 테크니컬 테스트 모든 리뷰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1일차부터 4일차까지 게임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물론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제가 리뷰를 계속 남겼지만 각 1일차마다 각 차마다 계속 남겼지만 이번에는 뭔가 좀 크게 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자유 게시판에 건의 제목으로 이미 썼지만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첫 번째로 튜토리얼의 리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튜토리얼은 정말로 좋았어요. 맵도 되게 깔끔했었고 뭔가 벽도 있어가지고 벽을 여러 번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되게 좋았습니다만은 전투 튜토리얼부터 좀 더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니 너무 좀 뭐랄까 개연성도 없었고 연관성도 없었고 설명 부족에다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배운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아쉬웠어요. 특히나 맵의 디테일도 너무 부족했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 마리들이 등장해야 했나?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야 했나? 그냥 한 명만으로 상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튜토리얼을 알려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상대는 가만히 있지? 왜 나를 공격하지 않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근접 공격을 하라 할 때 그냥 소환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근접 공격을 맞아줘요. 그냥 걔네들이 너무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서 전투 튜토리얼을 조금만 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NPC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튜토리얼을 위해서 이렇게 소환을 했으니까 한번 그거를 테스트해가지고 너가 얼만큼의 실력이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맵에서 새로운 NPC가 나와가지고 알려준다든지 뭔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튜토리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타이탄폴이라는 세계관에 맞게 해주셔야 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되겠지만 네. 그리고 제가 생방송이랑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낀건데 그 게임 매판 라운드마다 채팅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타이탄을 탈출하고 타이탄을 따로 움직이는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탄 자폭이라든지 아니면은 점령폭탑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건지 등등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 튜토리얼이라고 때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도 솔직히 궁금한 거 하나 있긴 하거든요. 소모전에서 스펙터랑 병사에 잡으면은 어떤 걸 주는지 스펙터도 해킹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팁에서 봤는데 전 처음 알았거든요. 전 타이탄폴을 해본 사람도 아니라서 그래서 기능 튜토리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동, 전투, 다음에 기능 튜토리얼을 통해가지고 전장을 익히고 모드를 익히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튜토리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유튜브가 발달이 되고 아무리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튜토리얼의 부재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저는 다른 유튜버 분들에게 가이드를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찾아보는 사람들만 찾아보지 게임 내에서까지 그 이상으로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튜토리얼 리뉴얼 꼭 해야 되고요. 기능 튜토리얼 꼭 추가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스킨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제가 프론티어 테스트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타이탄 따로 스킨 있는 타이탄 따로 나오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스킨 있는 타이탄이 이쁜 건 맞아요. 오우가 되게 이뻤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주황색에다가 검정색 조합 되게 이뻤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스킨이 좀 더 멋있어 보이니까 여기가 좀 더 능력치가 좋겠지 하면서 당연히 스킨에 대해서만 뭔가 질타를 날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게 뽐내는 거거든요. 내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외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이탄 외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내가 원하는 색깔
퍼스널 컬러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문양을 넣어가지고 좀 더 뽐낼 수 있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탄 스킬 코어, 그러니까 타이탄 코어 플러스 타이탄 키트 플러스 타이탄의 색깔이라든지 타이탄의 파츠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타이탄의 세분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제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시스템에 대한 불만입니다. 프론티어 테스트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그레이드 다음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테크니컬 때는 그 코어 스킬만으로 끝냈지만 프론티어 때는 그 스킬 다음으로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프론티어 때로 다시 회귀를 한다면 저는 되게 반대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코어 스킬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만 장착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테크니컬 테스트 때는 몇 판만 플레이를 해도 바로바로 게임머니를 얻으니까 이렇게 다른 분들이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근데 이 부분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특히나 오우거랑 디스트로이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기거든요. 코어 스킬이 쉴드 코어라서 죽을 거를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타이탄 모드에서 특히나 너무나 그러니까 뭔가 사기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어 스킬은 그냥 일반 타이탄을 구매했을 때만 주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빼고요. 아니면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코어 스킬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우거의 아틀라스의 코어 스킬이었던 뭐 데미지 강화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트로이어의 스트라이더의 코어 스킬이었던 무한 대쉬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코어 스킬을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스킬 시스템을 차라리 그러니까 게임 머니로 그냥 구매를 하게끔만 두지 않고 이것도 튜토리얼로 나왔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킬 코어에 언락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게임 머니를 지급해주고 바로바로 그러니까 코어 스킬은 하나는 바로 공짜로 열어주는데 그 다음에 구매를 하는 타이탄의 코어 스킬은 본인이 직접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알아서 업그레이드하고 알아서 코어 스킬 쓰고 알아서 뭐 타이탄 키트 쓰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각 무기 능력 소켓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이름 붙인 거거든요. 능력 소켓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기 하단에 보시면은 능력들이 두 개씩이나 있잖아요. 그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획득 방법이 되게 좀 신기했었죠. 게임을 플레이하면 일반 보상 혹은 그러니까 레벨업 보상을 통해 가지고 그 소켓이 두 개 있는 곳 그러니까 두 개 있는 곳 또는 뭐 하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주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점을 통해서 확실하게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구도가 있던지, 그러니까 내구도가 있던지 아니면은 뭐 기간제던지, 혹은 플레이를 하다가 뭐 무기한을 얻었는지, 아무튼 뭐 다양하게 얻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하는 거를 장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해당 무기의 소켓을 빼가지고 다른 무기에 장착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캐릭터랑 부무장이랑 대타이탄에도 소켓이 썼는데 그거는 삭제 바랍니다. 네,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기랑 타이탄 무기랑 이거 두 개만 충분하죠. 네. 상점의 필요성 상점 꼭 필요합니다. 전 하다못해 프론티어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테크니컬 테스트에서더라도 저는 상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상점이 안 나왔어요.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뭔가 피드백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기간제로 나왔다면은 뭐 기간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FPS 플레이어들이 좋아하진 않는다. 그냥 차라리 그냥 무기한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팔지 않고 이거는 팔았으면 좋겠고 라든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좀 아쉽네요. 그리고 그리고 옵저버입니다. 옵저버 같은 경우에는 3인칭밖에 없었죠. 3인칭에 대해서 상대 그러니까 아군이라든지 타이탄이라든지 구석에 짱 박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군 3인칭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1인칭 3인칭 모두 다 플레이를 그러니까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그리고 이외에 옵저버 모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회를 위해서라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회도 열면 좋죠. 네. 그 다음으로 각 모드마다의 확실한 개성 부여.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정말로. 팀 데스매치에서 그러니까 AI 타이탄이 나오질 않나. 폭탄 모드인데 그냥 갑자기 타이탄을 시작해가지고 최후의 타이탄을 하질 않나.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폭탄 모드 좋아하긴 했어요. 타이탄을 제가 좋아해서. 근데 팀 데스매치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AI 타이탄 와가지고 뭐 누구누구 병사 누구누구 병사 갑자기 나 나오고 걔들이랑 또 싸우고 플레이어랑 또 싸우고 이게 뭐 소모전인가 싶었기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팀 데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대 파일럿으로만 순수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타이탄 대 타이탄으로 싸웠는데 그러니까 타이탄이 죽으면 타이탄으로 다시 부활하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쪽으로 팀 데스매치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요. 폭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스트 맵처럼 타이탄을 위해 만들어진 맵이잖아요. 네스트 맵이 그러니까 타이탄으로 시작해서 후에는 보병 전투를 하다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맵도 있는 반면에 역으로 그러니까 보병 전투를 하다가 타이탄으로 소환해가지고 타이탄으로 설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탄으로 설치하면 빠른데 그 파일럿으로 설치하면은 뭐 세 번 네 번은 설치해야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확실히 모드라는 게 총 게임 그러니까 FPS 게임에 있어서는 그게 직접적으로 대회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너무 그러니까 소홀소홀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자 라고만 하는 거면은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유저들도 좀 많이 반감을 살게 되고. 아무튼 그러니까 소모전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팀 데스매치랑 폭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실한 개성이 필요하고 최후의 타이탄은 지금 이대로면 충분한데 맵 디자인을 조금만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뭐랄까 이게 파일럿 맵인지 아니면은 뭐 파일럿 맵인지 아니면 타이탄 맵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좁은 맵 좁은 곳도 있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넓은 맵도 있고 해가지고 전 제 생각은 몇몇 개의 맵은 소모전이랑 되게 그러니까 소모전이랑 연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모전 따로 최후의 타이탄 맵을 따로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이븐은 괜찮았는데 특히나 넥서스 맵이 좀 별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8번째 8번째 뭐 역전 가능성 부여 이거는 정말로 필요해요. 저는 소모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후의 타이탄은 본인이 쉴드 코어나 아니면 무기 장착한 거에 따라서 갈리지만 폭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컨트롤이고요. 팀 데스매치도 자기 컨트롤이죠. 근데 소모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펙터랑 병사도 나오는 만큼 그러니까 약간의 페널티도 존재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기고 있는 팀에 뭔가 특수한 병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스펙터들이 등장해가지고 지고 있는 팀이 그 병사나 스펙터를 사살하면은 한 플레이어 4명을 죽인 만큼의 점수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저울질 그러니까 약간 좀 비비는 그런 식으로의 플레이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특정 오브젝트를 점령해 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AI 타이탄들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공격을 같이 해 준다거나 호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버워치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화물 근처 아니면은 뭐 점령지 근처에 있기만 해도 계속해서 비빌 수 있잖아요. 시간이 끝나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이탄폴 온라인은 그러질 못해요. 타이탄폴 온라인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비고 싶어도 점수가 낮으면 낮은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모전에서는 차라리 그것도 좋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특정 점수가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저울주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리스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거의 데스매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죽으면은 더 이상 소환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긴장감 있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점수로 저울주를 하다가 나중에 후반 가서 플레이어를 모두 다 킬하면은 그러니까 그 점수랑 합산해가지고 이긴 쪽이 승리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뭐 여러 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번째는 플레이 인벤토리 타이탄 인벤토리에서 모델링 행동 추가인데요. 특히나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로 죄송하지만
서든 어택 2를 보는 것 같아요. 모션이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부드럽지도 못하고 너무 좀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색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특히나 크라베르 AP라는 무기가 정말로 큰 무기거든요. 거의 대타이탄 무기 정도의 느낌으로 그거를 한 손으로 들고 꺼내는데 와 진짜 그거는 아무리 어떤 파일럿이라도 그거는 아무리 뭐 팔 근육이 좋다 하더라도 그거는 혼자서 손을 못 들 텐데 그런 식으로 드는 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무기고라면은 무기고에서 꺼내는 식으로 한다던가 그니까 너무 그니까 되게 뜬금없이 파일럿 등에서 무기를 손해가지고 휘두르고 있고 모션 취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뭔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프론티어 때도 이건 안 바뀌었거든요. 모델링 3D 모델링은 그러니까 좌우로 회전해가지고 보는 거 그리고 줌인 줌아웃 모두 다 안 됐어요. 지금 테크니컬 때도 프론티어 때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기 리뷰나 아니면은 뭐 타이탄 리뷰 할 때 꼭 필요한 요소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상도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 소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는 맵과 모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동 튜토리얼 맵을 보고 제가 생각을 해놓은 건데 왜 그 카스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보시면은 점프 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버니한 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맵으로 모드로 만들어가지고 플레이를 해가지고 누가 먼저 빨리 이동하는지 아니면 누가 먼저 뭐 새로운 그러니까 레이싱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먼저 점프 멀리 그러니까 멀리 올라가는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드라든지 맵이라든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해당 맵에 대한 스토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훈련이겠죠. 그러니까 저항군이면 저항군 훈련, 그러니까 뭐 IMC라면 IMC 훈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팀으로 통일해가지고 그러니까 각각 개인전으로 대결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맵이 나온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맵의 특징이 너무 좀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특히나 네스트 맵, 헤이븐 맵 같은 경우가 되게 그건데 그러니까 거리로 나가면은 그냥 타이탄 맵이에요. 느닷없는 타이탄 맵이에요. 근데 건물 안을 보면은 그게 보병 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건물 밖으로 나가면은 또 타이탄 맵이라서 되게 좀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 전투는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큰 맵이더라도 뭔가 조금씩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부병 전투가 좀 더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터예요. 공터예요. 부병 그러니까 넥서스 맵이라든지 네스트 맵이라든지 너무 그러니까 공터예요. 공터 특히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너무 공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배치를 좀 더 오밀조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뭐 타이탄이 그 오브젝트를 부숴가지고 타이탄 맵으로 만들어 버린다던가 아니면은 파일럿들이 그니까 뭐 특정 오브젝트를 점령해가지고 원래는 타이탄 맵이었는데 뭐 파일럿 맵으로 바뀌어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맵이 바뀌어지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맵이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맵을 개척하거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카메라 움직임 플레이어 화면 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뢰에 관해서도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과장되게 화면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 캐릭터는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칼 꽂고 점령하고 있는데 그냥 카메라 쉐이킹이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려요. 내 캐릭터는 그냥 멀쩡히 그냥 칼 꽂고 그냥 쫙 하고 있는데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전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괜찮게 보이려면은 그러니까 내 캐릭터도 뭔가 행동을 취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음 그리고 화면 진동이라든지 그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그러니까 특정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흔들리면은 폭탄 설치하는 걸 잡고 아니면 기계를 잡고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붙잡아가지고 설치를 못한다든지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크 지뢰는 너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뢰가 그니까 볼 수는 있는데 가히 멈춰가지고 보면은 그니까 뛰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점이 하나가 진짜 자그만하게 있거든요. 거의 한 1mm 정도, 2m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는 저기면 빨간색, 아군이면 파란색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고 특히나 휴대장약 같은 경우는 더안 보여요. 아크질 같은 경우는 빛이 난다고 하더라도 휴대장약은 빛도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소리도 안 나요. 휴대장약이 설치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가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휴대장약을 폭파할 수도 없어요. 특히나 그 좁은 맵에 내가 그 터트릴 수 없는 장소에 있다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크질의 휴대장약에 대한 밸런스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뭔가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파일럿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거를 없앤다든지 그런 식으로의 밸런스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으로 폭파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피급한 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예요. 그러니까 지뢰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해요. 특정 거리에 이상 가면은 화면이 일렁이고, 특정 거리 가까이 가면은 그냥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은 분명히 지뢰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뢰가 제대로 반응을 안 해요. 밟고 나서 나랑 1대1을 하는 상황에서 지뢰가 터트려지지. 지뢰가 바로 터지진 않아요. 되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까이 했던 멀리 했던 내가 죽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면이 일렁이라는 거라든지 그게 너무 운빨이에요. 나는 분명히 정말로 멀리 있고 벽 넘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미지가 나한테 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자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역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운 좋게 적군이 다 맞아가지고 나는 그냥 그 화면만 안 보이는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런 식으로도 되고. 그래서 뭔가 피격 판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외형이라든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화면 일렁이라는 거라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은 화면 일렁이고 하는 거는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대 파일럿이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보이기 때문에 화면이 일렁여도 빨간색만 보고 계속 쏘면 되거든요. 특히나 능동 레이저 펄스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보여요, 상대방이. 그래서 좀더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그 여타 다른 게임에, 다른 FPS 게임의 성방탄처럼 하얀색으로 그냥 했으면은 좀더 괜찮지 않을까? 좀더안 보이지 않을까? 좀더 전략적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외에 몇개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뭐 어떠셨나요, 제 아이디어?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거면은 호응을 해주시고, 아니다 싶으시면은 아닌 거에 대해서 이유랑 같이 댓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서두 없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다 보니까, 말 제가 좀 뭔가 실수를 한 것도 있고, 뭐 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기대되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번 지스타 때꼭 봤으면 하는 게임 중에 하나라서요. 네,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자유 게시판에 항상 게시글은 있으니까요. 자유 게시판에 써주시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써주시던 어떻게 하든 네 받겠습니다. 네, 뭐 유튜브에 써주시면은 제가 따로 뭐 자유 게시판에다 남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타이탄 홀라인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리뷰를 끝내고. 네. 뭔가 더, 아마 이번 연도 안에 더 테스트는 더안할것 같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